시간에 나오신 거예요? 새벽 1시쯤에. 이게 70대가 있기 때문에 총각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되게 안 하는 절대. 총각장이 절대 대한민국 그런 거예요. 네, 절대로 안 돼요. 절대 계속 반대를 하고 결사 반대예요. 죽어도 반대합니다. 정말이에요. 많이 태우고 많이 매립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민간업체들인데 민간업체들이 폐기물 산업 시장을 다 장악한다는 건 뭐냐? 그러면은 폐기물 양을 줄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나중에 규제가 되면 좀 다시 연락드릴게요. 바로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? 바로 취소.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? 한 몇백억이죠. 우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집안의 욕조에 물은 넘쳐나고 있다. 더 이상 대응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죠.